된다든지 예. 그런 정책도 있고요. 또 인턴 교사를 많이 현장에 내려보내서 그 역할을 그만큼 이제 교사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려고 합니다. 예. 또 문제는 재원일 것 같은데요. 결국 예산 확보 아니겠습니까? 그 부분에 애로는 없으시겠습니까? 뭐 지금 이제 우리 교육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계속 지금 매달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고 총리님도 이제 매달 또 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범정부적으로 이제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필요한 그런 재정 지원은 원활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이 수석교사제까지 확대가 된다면은요.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, 그 가운데 가장 큰 효과라면 어떤 점이 될런지요? 일단 우리 학교 현장이 좀 사실 뭐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셨지만 그 수업 잘한다는 게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계속 그야말로 학교라는 조직이 학습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항상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지, 또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계속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예.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 핵심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런데 그 수석 교사는 누구나 갖다 수석 교사가 될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상대평가에서 딱한 사람만 수석 교사가 되는 건가요? 지금 이제 그 이제 방안을 놓고 지금 저희가 이제 검토 중인데요. 예. 일단 이제 뭐 처음부터 그냥 교사가 되신 분이 바로 수석 교사가 되는 건좀 아닐 것 같고요. 경력을 뭐 15년이든 뭐 20년이든 이렇게 일정 경력이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. 또 그분들을 필자고사를 해서 이렇게 뽑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그좀 역량 평가를 하는 방법을 좀잘 고안해서 이 학교에서 누구나가 다 존경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분들이 수석 교사로 또 돼야지 또 그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지금 잘 고려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또한 가지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 그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. 많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죠? 방과후학교가 이제 저희들 사교육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네. 방과후학교가 가장 사교육을 줄이는데 그 효과적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예. 같습니다. 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. 하지만 소외된 계층의 경우는 사실 그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요. 어떤 내용인지요? 그 방과후학교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방과후학교를 오히려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 하면 훨씬 효과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예. 저희들이 방과후학교의 그 방점은 이런 소외된 학교부터 먼저 이렇게 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강의료가 적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일정 강의료가 있는데요. 그거를 그 방과후 바우처를 지급을 해서 무료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뭐 어느 부처치고 현안이 없는 부처가 없겠습니다만 이 교육부의 그 현안은 정말로 많지 참 않겠습니까? 많습니다. 근데 그 차관의 입장에서 보실 때그 많은 현안의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? 아마 학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. 그게 뭐 바람직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대입제도가 항상 예.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대입제도는 조금만 잘못 이야기를 하면 뭐, 그 난리가. 다음날 신문에 그냥 크게 납니다. 그래서, 예.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그 3단계 방안도 잠깐 생각합니다. 말씀하셨습니다만, 그 개선 방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. 하지만 역대 정부가 해왔던 것들이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. 어떤 그 정책의 일관성 확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 뵈면 항상 걱정하시는 게, 지금 뭐 입학사정관 제도나 이런 제도 참 좋은 것 같다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혹시 또 정권 바뀌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예.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. 또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괜히 뭐 우리만 따라갔다가 또 과거에 또 그런 사례도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괜히 정부 정책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지적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사실 뭐 우리 교육 정책을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만 정말 100년 동안 바뀌지 않을 그런 정책을 한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, 뭐, 아직은 이제 시작은 안 했지만, 그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그 과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? 일단 지금 이제 수능 체제 개편이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예. 이제 지금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를 이제 많이 이제 갔기 때문에
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능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수능이 그 부담 많은 시험이고 또 굉장히 그 위험 소위 이제 하이 리스크 시험이라 그러죠. 그래서 네. 그 인생이 걸린 시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도 줄이고 위험도도 좀 낮추는 그런 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방금 말씀하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. 네네. 사실 이제 미국의 예만 하더라도 1년에 여러 차례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또 그 시험의 내용이나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. 네네. 우리는 그와 같은 제도를 좀 도입하는 방안은 없을까요? 예,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그 근본적인 수능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곧 그 이제 저희들이 공론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네.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우리 교육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.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또 그 변화의 방향은 저희가 바르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그 변화에는 참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지금 스승의 날도 있으니까요.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 변화의 부담을 가장 이제 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부담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신데요.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네. 예, 또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어떤 변화든지 일단은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. 입학사정관 제도가 참 좋지만 당장 우리 아이가 뭐 고3이다 고2다 하면 참 어려우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홍보도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이제 학부모 정책 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. 그 정부 정책을 믿어주시고 또 우리 교육 현장이 즐겁게 바뀌는 것에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조 차관과 함께했습니다. 즐거운 학교를 말씀하셨는데요. 모쪼록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